네, 오늘은 2020년 무선 헤드셋 총정리 영상입니다. 총정리라고 해서 모든 무선 헤드셋을 가져온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총정리해보는 영상이에요. 여튼 오늘 준비한 제품은 커세어 보이드 RGB 엘리트,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프로 와이어리스, 레이저 블랙샤크 V2 프로, 제나이저 GSP-370, 하이퍼엑스 클라우드 스팅어 코어, 로지텍 G733과 G프로 X, 이렇게 총 7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리뷰한 7가지 제품들은 모두 소프트웨어를 통해 EQ 설정과 가상 7.1 서라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품에 대해 빠르고 간단하게 특장점과 사용시에서 느낀 점을 설명드릴게요. Let's go. 첫 번째, 로지텍 G733. 지금까지 본 게이밍 헤드셋 중에 가장 이쁜 LED가 들어온다. 색상도 블루, 퍼플, 화이트, 블랙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 무게는 288g으로 그렇게 무겁지 않고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느낌이 강해서 장난감 같다. 배터리는 조명을 켠 상태로 20시간, 끈 상태로 29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마이크는 탈부착이 가능하고 로지텍에 인수한 6mm의 블루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다. 길이 조절은 불가능하고 스트랩을 통해 조절이 가능하다. 착용감은 편하지만 길이 조절이 안 돼서 머리가 큰 사람은 불편할 수 있다. 전원 버튼과 음소거 버튼, 볼륨 조절 다이얼이 있다. C타입을 이용해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20~20Hz 주파수 영역과 40mm 드라이버를 탑재하고 있다. 가격은 12월 24일 다나와 기준 정발 제품이 166,000원이다. 아마 LED 감성값 포함인 것 같다. 네가 바로 그 호구! 두 번째, 제나이저 GSP-370. 오늘 리뷰할 제품들 중 유일한 음향 전문 회사의 게이밍 헤드셋이다. 무게는 284g으로 G733보다 가볍고 크기도 작다. LED는 아래쪽 전원을 켰을 때만 잠깐 들어오고 안 들어온다. 배터리는 10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정확히 100시간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졸라 길다. 마이크는 탈부착이 불가능한데 위로 올리면 음소거가 된다. 근데 소리는 안 나서 걸리는 느낌으로 알아차려야 한다. 이거는 조금 불편했다.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 칸당 약 3mm 정도로 36mm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 헤드 쿠션이 메모리 폼으로 되어 있는데 착용감이 상당히 편했고 차음성도 좋았다. A타입 USB 케이블로 충전한다. 주파수 영역은 20~20Hz로 어떤 드라이버를 탑재했는지 정보가 없다. 가격은 12월 24일 다나와 기준 189,000원이다. 제값을 하는 제품이고 상당히 오래 사용했다. 세 번째, 레이저 블랙샤크 V2 프로. 유선 버전인 V2와 V2X를 리뷰하자마자 나온 제품이다. 한 번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무게는 326g으로 꽤 묵직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 LED는 작게 나오는데 아래쪽에 전원을 키면 배터리 상태를 색깔로 표시해준다. 배터리는 24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마이크는 탈부착이 가능하고 음소거 버튼을 통해 음소거할 수 있다.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 약 40mm 정도 길어진다. 여기 있는 쇠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헤드 쿠션은 메모리 폼으로 편했고 이거 뭐야? 안 되지나? 아이씨. 그래도 차음성은 뛰어났다. A타입 USB 케이블을 이용해 충전한다. 주파수 영역은 12~28Hz로 50mm 드라이버를 탑재했다. 가격은 12월 24일 다나와 기준 269,000원으로 꽤 비싼 가격이지만 게임에서만큼은 비싼 값을 하는 제품이다. 네 번째, 로지텍 G프로 X.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유튜브 태기님이 빌려줬다. 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디자인은 헬리콥터 조종사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을 가졌다. 지문이 잘 묻는다. 추가 구성품으로 메모리폼 헤드 쿠션과 파우치가 들어있다. 좌우측에 알루미늄 로고가 박혀있는데 꽤 멋스러워 보인다. 근데 이 꼬부랑은 좀 별로다. 되게 별로야. 알루미늄이 있어서 그런지 무게도 꽤 무거운데 372g이다. 장시간 착용하고 있으면 타제품에 비해 꽤 무겁다는 느낌이 있다. 압박감이 꽤 강해서 차음성과 게임의 몰입도가 올라가는 느낌이다. LED는 하단에 작게 나오고 버튼형 전원이 아닌 밀어서 켜는 형식이다. 배터리는 약 20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마이크는 탈부착이 가능하고 G733과 마찬가지로 블루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다. 음소거 버튼을 통해 음소거가 가능하다. 4mm씩 약 12단계로 길이 조절이 가능하다. 얼굴이 크거나 긴 사람은 조금 불편할 수 있다. 헤드 쿠션은 앞에 두 제품에 비해 얇고 딱딱한 편이다. C타입 케이블을 이용해 충전한다. 주파수 영역은 20~20Hz이고 50mm 드라이버를 탑재했다. 가격은 12월 24일 다나와 기준 262,000원이다. 로지텍이 마이크 회사와 음향 회사를 인수해서 그런지 상당히 잘 만들었다. 소리가 좋다. 다섯 번째,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프로. 스틸 시리즈 헤드셋의 사운드는 10년 전 시베리아 시리즈부터 사운드가 좋기로 유명했다. 무게는 373g으로 우측 이어컵을 열어 배터리를 교체하는 무선 헤드셋이다. 배터리는 두 개가 들어있는데 함께 제공되는 무선 송신기를 이용해 충전하면서 번갈아가며 사용이 가능하다. 개당 20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팝필터 외에도 풀수용으로 사용 가능한 굉장히 많은 케이블이 들어있다. 다 뭔지 모른다. LED는 아래쪽에 전원을 켰을 때 깜빡이면서 나온다. 마이크는 리트랙터블 형식으로 넣다 뺐다 할 수 있고 음소거 버튼이 있다. 길이 조절이 되지 않고 스트랩을 이용해 조절이 가능하다. A타입 케이블을 이용해 충전할 수 있지만 배터리를 교체하는 게 더 편하다. 주파수 영역은 5~4만Hz이고 40mm 드라이버를 탑재했다. 무선 송신기를 통해 EQ 조절과 볼륨 조절 및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가격은 12월 24일 다나와 기준 373,000원이다. 굉장히 비싸지만 사운드와 편리함 모두 잡은 녀석이다. 그래도 굉장히 비싸다. 여섯 번째, 하이퍼엑스 클라우드 스팅어 코어. 국내 인지도는 낮지만 외국에선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이다. 무게는 242g으로 오늘 리뷰한 헤드셋 중 가장 가볍고 실제로도 장난감처럼 가볍다. LED는 하단에 작게 나오는데 전원을 켜고 끄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1초에서 2초 정도 더 눌러야 한다. 배터리는 17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C타입 케이블을 이용해 충전한다. 길이 조절은 3mm씩 12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다. 헤드 쿠션이 넓지는 않지만 두껍게 되어 있어서 정수리 압박감은 적다.
참성이 좋았고 가벼워서 장시간 부담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마이크 타입 착은 불가능하고 음소거 버튼 없이 위로 올리면 음소거가 가능하다. 주파수 영역은 20에서 2만 헤르츠이고 40mm 드라이버를 탑재했다. 가격은 12월 24일 단화와 기준 119,000원이다. 가격 대비 사플이 잘 되기 때문에 저렴한 제품군을 찾는 분들에게는 꼭 추천한다. 마지막 커세어 보이드 RGB 엘리트. 보이드 프로 무선과 똑같이 생겨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다. 나도 헷갈린다. 무게는 383g으로 꽤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착용했을 때 그렇게 무겁다는 느낌은 없다. LED는 양옆 로고에 나오고 컬러 조정이 가능하다. 켜놓고 거치해두면 있다. 배터리는 16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A타입 케이블을 이용해 충전한다. 길이 조절은 3.6mm씩 총 10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다. 헤드 쿠션이 얇고 두껍게 되어 있어서 정수리의 압박감이 크진 않다. 착용했을 때 헤드셋 아래쪽에 살짝 뜨는 느낌이 있어서 길게 늘려 사용해야 한다. 주파수 영역은 20에서 3만 헤르츠이고 50mm 드라이버를 탑재했다. 가격은 12월 24일 기준 143,000원이다. 리뷰 영상 제작 당시 이걸 착용하고 게임하다가 아이디 하나가 정지당했다. 네, 지금부터는 음악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단, 실제로 헤드셋을 착용하고 듣는 소리와는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소리의 특징적인 부분, 저음과 고음의 차이, 또 소리가 맑은지 밝은지 어두운지 정도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 사운드도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실제로 듣는 사운드와 좀 차이가 있어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패스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을 읽어드리면서 마이크 소리를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은 노는 걸 싫어한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악시하는 것 같다. 그들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어린 나를 협박했다. 세월이 흘러 나는 어른 개미가 됐다. 열심히 곡식을 모았지만 그걸로는 집도 하나 살 수 없었고 간신히 먹고 사는 정도였다. 그래도 빌어먹지는 않았으니 다행이라 생각했다. 맨날 노래만 부르던 배짱이는 자신이 가수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다. 결국 배짱이는 자신이 작곡한 곡을 신인 걸그룹에게 줬는데 그게 대박이 난다. 어릴 땐 어른들이 못 놀게 해서 못 놀았지만 어른이 되면 조금은 선택권이 있을 줄 알았다. 놀고 싶으면 놀 수 있는 어른이니까. 그러나 어른이 되고 보니 어째 더 못 노는 것 같다. 아니다. 사실은 어른들도 놀고 싶다. 너무너무너무 놀고 싶다. 김대리도 2차장도 최부장도 놀고 싶다. 그런데 못 논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 부양할 가족이 있으니까 노후를 준비해야 하니까. 나라고 다르지 않다. 나 역시 놀고 싶었지만 놀아야 할 명분을 찾지 못해 계속 일개미로 살았다. 그러다 명분을 하나 찾았는데 그건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돈이 있다면 이었다. 노인이 돼서 일하지 못하게 됐을 때야 놀겠구나.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에 앉아 비둘기 밥이나 주면서. 아, 재밌겠다. 네, 이제 모든 제품들을 간략히 비교해드릴게요. USB 동글입니다. 가격입니다.
먼저 착용감이 좋은 순위입니다. 압박감 차음성을 고려한 순위이고 길이 조절이 되지 않는 G733과 아크티스 프로는 맨 뒤에 넣었습니다. 사운드는 EQ를 건드리지 않았을 때 밝고 저음이 묵직한 소리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소리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순위라는 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비교가 끝났는데 내년부터는 다섯 개만 해야지 만들다 뒤. 올해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무선 헤드셋이 몇 개 안 돼서 완전한 비교가 힘들었지만 내년에는 그해 나온 모든 무선 헤드셋을 더 좋은 퀄리티로 비교해드리도록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리뷰한 제품들은 리뷰 전에 이미 테스트를 마치고 정말 괜찮은 제품만 진행을 하고 괜찮지 않은 제품은 다 돌려보내기 때문에 오늘 리뷰한 제품들도 모두 게임적으로는 괜찮고 좋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의 영상 끝!